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준화 김밥, 신쿡 김밥입니다. 기호에 따라 떡볶이 국물을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만드는 영상은 내일 올라가니까요, 내일 봐주세요. 제가 이거 만드는데 4시간이나 걸렸어요. 여기 들어간 재료는 가운데 유부부 김밥하고 명란마요, 어묵이랑 두릅, 지단, 다음 삼겹살, 밥이랑 김, 그 다음에 김치전, 피자, 순대, 마지막으로 튀김까지. 잘 먹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지. 이거 떡볶이 국물 이렇게 위에 뿌려서 하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주?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 일단 피가 얇은 두부부터. 일단 편집은 김치전이야. 삼겹살. 지금 또 피자야. 남거 잘라 먹어야겠어. 어떻게 잘라 먹지 이걸? 절반 딱 잘라서. 이번에는 삼겹살하고 계란치다. 솔직히 겉에 밀가루 반죽은 맛이 없어요. 이거 빼면 다 맛있어. 이건 좀 떼고 먹을래. 이것만 빼면 퍼펙트예요, 진짜. 아니면 돈가스처럼 계란물하고 밀가루만 입혀서 튀겼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밀가루 만두처럼 덮어야 돼. 그렇게 튀길 수가 없어. 모양이 유지되기가 진짜 힘들어요. 대박이다. 어떻게 입안에서 이런 맛이 나니? 근데 이게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떡볶이 국물을 싹 찍어서 삼겹살. 맛은 있는데 질긴 것들은 넣으면 안 되겠어요. 씹기가 힘들어요. 벌써부터 지금 턱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씩 빼먹고 싶은데? 통째로 먹는 건 무리야. 유부김밥부터. 나는 명란마요와
하나씩 먹어도 맛있어. 먹을 때마다 다른 재미랄까? 치사. 삼겹살을 한 줄에 통째로 들어갔어. 돌돌 말해서. 뭐가 질긴가 봤더니 그 피자 있잖아요. 피자에 살라미가 두껍게 썬 게 있거든요. 그게 엄청 질겨요. 안에 두툼박. 이제 김치전. 김밥에 지금 몇 가지 요리가 있는 거야? 피자. 와. 순대.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는데. 안에 김치전 조금 나와있거든요. 지금 딱 절반 먹었거든요. 아까 잘라놓은 것 중에. 약간 지금이 편의점 먹방 끝낸 약간 뒤에 약간 배부름?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배불러요. 이게 양이 진짜 엄청 어마어마해요. 이게 크기도 크기지만 안에 들어간 속재료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만든 거에 딱 절반 먹었는데 제가 겉 반죽은 또 안 먹었잖아요. 맛이 없어가지고. 근데도 진짜. 그리고 되게 신기했다. 한 입 먹으면 어? 김치전이네? 또 한 입 먹으면 어? 피자네? 한 입 먹으면 삼겹살이네? 이거. 그래서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이 바뀌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런데 만들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다. 잘라서 먹긴 했지만 이게 한 입에 먹기도 힘들고 뜯기도 힘들어요. 근데 또 이걸 가로로 등분을 해서 먹자니 이게 다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에는 싼 순서대로 다 분해를 해서 하나씩 먹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쌀 필요가 있었나. 저는 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만들어봤지만 맛은 맛있었어요. 역시나 안에 들어간 거 그 하나하나가 다 맛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도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다른 건 다 도전해도 뭐 세겹 김밥 뭐 이 정도의 김밥 정도는 뭐 이런 제가 만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엄마한테 혼나요.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대왕 전화김밥, 친구김밥 만드는 영상은 내일 올라가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친구기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